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역시나 매네라 프네시아였다네입니다. 소리가 꽤 크죠? 선풍기도 있는데 너무 가까이 두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영상 소리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멀리 뒀고요. 핸드폰도 촬영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금방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충전기라서 충전기를 좀 가져와서 충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도 하고 충전기도 꽂았고 잘 왔다 왔고요. 화면도 잘 고정된 것 같죠? 괜찮죠? 뚫리지 않게? 그래서 오늘은 매네라 플래시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네. 이 정도면 되겠죠? 아이고, 삐뚤어. 제가 오늘 청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텐션이 높을 리가 없는데 사실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청소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울증 있는 분들은 청소도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근데 오랜만에 박스 청소를 했더니 땀이 나고 더워서 선풍기를 아까까지만 해도 최대한 세게 틀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좀 피곤한데 이제 청소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더우니까 날씨가. 근데 이번에 내일이랑 내일모레 청소 꾸준히 하고 그리고 좀 비워놓으면은 그래도 기분 좀 상쾌하겠죠? 일찍 한 것도 없고. 아무튼 오늘은 매네라 플래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앞에 이야기 괜히 길어가지고 한다 해놓고 되게 오래 걸렸네요. 쓸데없이. 이 게임에는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로테스크 포함이 장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는 인물단체 사건과는 일정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억지 텐션 올리지 말고 진지하게 해볼게요. 카론 프레젠트. 표정 보소. 지금 봤어. 요 애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가 제일 충격에서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요렇게 순서로 이렇게. 근데 다음엔 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아 맞다, 세이브해놨다. 맞다 덮었었구나. 세이브해놨는데 세이브하고 갖고 오면 되지 않나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덮었었구나 실수로. 젠장.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해. 앞에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썸네일 때문에 노딱 묻고 저거 노란 딱지를 모아가지고 좀 잔인한 게임이라고 뭔가. 잔인하다기보다 사실 정신적 공격이 더 크긴 한데 뭔가 일러스트가 좀 잔인해서 그런가 봐요. 빨리 넘길게요. 천천히 넘기지 말고 빨리 넘기지 않나. 말이 많구만 주인공. 제가 게임을 하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되더라고요. 존댓말 말 더듬었어.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좀 여러 가지 해보려 해요. 될 수 있다면. 피곤하지 않다면 좀 돌아다니는. 새벽에 자야지 뭐. 더워. 앞에 한 1분은 인사를 잡아먹고 이 부분은 2분 잡아먹고. 제가 말이 많았나요 너무? 2분은 앞에 잡아먹은 것 같아. 앞에 내용이 너무 길어. 저장해두죠. 여기서. 세이브. 뭐 써도 돼. 어차피 다 있는 게 본 거야. 본 애들은 필요 없어. 그럼 앞으로 세이브는 2번에다 할게요. 여기 안 겹치게. 일단 말리꼴 마취리 해봤죠? 좀 많이 무서웠죠? 잠쟁이 동굴 해봤죠? 반전이었죠? 여기보다는 강렬한 빨강에 비해서 여기가 좀 순해 보여서. 색깔이 순하잖아요. 순해 보여가지고 아 이거보단 괜찮겠지 해서 맨 처음에 그냥 끌리는 대로 사실 약한 거 강한 거 생각 안 하고 끌리는 대로 눌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빨간맛 매운맛이었고 얘는 좀 덜했다. 그래도 이것도 좀 소름 끼치는 공포였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볼까? 섞어서 해볼까? 사실 여기서 제일 끌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제일 끌리는 거 수국이거든요. 수국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수국이다. 비가 어울리는 그곳은 박정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색으로 변하여 현세를 투영해 나간다. 마치 사람의 마음처럼. 그 길의 끝에서 이윽고 맹독의 꽃을 피우게 되겠지. 수국에 맹독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겠죠? 제가 몰라가지고. 카론 프레젠트. 이제 또 땅이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또 이렇게 식물 자라고 그 다음에 꽃봉오리. 여기 나오네. 이파리부터 벌써 나오네. 이파리, 꽃봉우리, 그 다음에 꽃 이렇게 나오죠. 과정 보여주네. 알아서 초반이라 뭐.
아직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졸리죠? 아니, 꽃 피는 걸안 보여주네. 미호미. 뭐라는 거지? 못 읽겠어요. 그 귀엽게 미소 짓는 소년. 영어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치예요. 수포자에다가 슬프다. 순진무구한 눈동자 안쪽에 잠든 슬픔으로. 별로 순진해 보이진 않는데? 생긴 것만 약간 연약한 느낌인 거지. 당신을 유혹한다. 이거 나 고정 멘트인가요? 계속 당신을 유혹한다 계속 나오네. 머리띠인가요, 이거는? 삼각김밥 머리에 붙여다니는 거 아니지? 머리띠가 너무 큰데? 자꾸 저부터 신경 쓰이는 요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 엔자. 지금 이곳에 맹도의 꽃을 피우자. 메나라 플레시아. 이름도 이타로? 주인공? 똑같은 애또 등장? 예상으로? 미호미 수국이라고 쓰여있던 거구나, 아까 영어로. 미호미 수국. 대충 맞춘 건가 몰라. 기억이 안 나. 1초짜리 기억이야. 우울하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마오미라 했나 내가? 미오미? 몰라. 아무튼 지나갈게요. 별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학교가 끝나고 평상시와 같은 해질녘. 크게 특이할 것이 없네. 내 일상이다. 그 녀석만 없다면 말이지. 얘도 발랄한 캐야? 아, 여동생이야? 친동생 말고 약간,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친한 여동생. 약간, 가족이 아닌?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냥 연하뇨. 이타로 오빠, 같이 돌아가자. 그래, 평소처럼 시끄러운 녀석이 없다면, 이 녀석은 미오미. 내 스토커 같은 존재다. 벌써부터 불안해. 스토커라고? 소름. 있지 오빠. 이타로 오빠도 참 듣고 있는 거야. 정말 무시하지 말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여동생은 없어요. 내가 아는 여동생은 죽을래? 이런. 내가 아는 여동생은 빨리. 네가 먼저 가고 난리야, 이씨. 다리 아파 죽겠는데, 천천히 걸어라. 죽고 싶냐? 그게 여동생의 모먼트죠? 근데 얘는 안 그런 거 보니까, 친여동생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미호밍은 그저 이타로 오빠랑 같이 돌아가고 싶을 뿐이란 말이야. 자기 이름에 미호밍 거려, 세상에. 시끄러워, 내 맘대로 해. 처음엔 역시, 악역 모먼트로. 난 배드엔딩이 좋다. 배드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해피했을 때좀더 극적인 연출이 있지. 사실 제가 악덕 플레이인 건 맞습니다. 그냥 그 재밌잖아요. 와, 오빠 고마워. 예이. 오빠랑 같이 돌아간다. 오빠는 츤데레 예이. 대. 오랜만에 오빠를 만나서 미호밍은 평소보다 들떴어. 그도 그럴게. 미호밍은 오늘 엄청 오빠를 보고 싶었는걸. 머리가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아, 맞아. 있잖아. 오빠는 미호밍의 비밀 듣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필요 없어. 에? 너무해. 오빠도 좀 들어봐. 들어봐봐네. 몰라, 아니야, 읽어. 미호밍은 말이지? 안 물어봤는데, 막 떠드는데, 계속? 안 물어봤어. 미호밍은 오빠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 알고 있었어? 아니? 미호밍은 오빠한테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오빠도 미호밍을 좋아해? 물론 좋아하겠지? 아니요? 아니요, 어딨어, 아니요? 좋아하는 거 치든지. 선택지가 아니요는 없네요.
오빠? 진짜야? 기뻐. 울 것 같아. 치든지라고 했는데 뭘 진짜 진짜지? 울어도 되지? 미오밍 울어도 되는 거지? 그걸 왜 화 맞고 그러니? 오빠 결혼해줘. 갑자기 렉이 걸렸어. 오빠 결혼해줘. 리믹스니? 너 기계 그 EDM이니? 생각 좀 하게 해줘. 후라이어. 얘 얼굴에 너무 지금 보니까 이 눈에 그림자 너무 많이 져가지고 뭔가 따라해봐야 더 무서운 것 같아. 알고 있대도. 까? 그런 거 당연히 농담이지. 그날 미오미와 만난 뒤로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익숙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미오미는 무척 시끄럽다. 그래서 나는 요즘 그녀를 피해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난 그것도 좋으려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면 전환?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 이 장면 전환. 심지어 타이밍도 알아버려가지고 이거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이쯤 되면 장면 전환 하겠지? 했는데 바로 되네요. 난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다. 화풍 나와. 입 찢어질 것 같아. 띵동. 벨이 울렸다. 누구지? 이런 늦은 시간에. 난 아직 다 먹지 못한 콜라면을 내버려두고 현관 쪽으로 갔다. 누구세요? 또 여기지? 똑같은데 계속 나와. 가디건이 너무 커요, 주머니가. 이탈 오빠, 안녕. 놀러 왔어. 들어가도 돼? 아니. 안 돼. 내가 가출했어? 근데 안 된다 그래. 이건 약간 챙겨주는 느낌인데. 안 돼,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이런 거는. 에? 너무해, 오빠. 바보. 괜찮거든? 그럼 멋대로 들어가 버리지 뭐. 이런 답정너, 이씨. 효능이다. 진짜 답정너, 이런. 그 왜 물어본 거야? 이럴 거면. 굳이. 굉장해. 오빠네 집 엄청 넓어. 있지. 오빠 부탁이야. 미오밍이랑 같이 자자. 응? 미오밍을 숨겨줘.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부탁이야. 미오밍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미오밍은 지금 가출소녀 미오밍이라고. 아니야, 마법소녀가 아니라고. 네가 마법소녀라고 알렸는데 어떻게 알았지? 딴 직원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가 마법소녀냐? 왜 자꾸 미오밍은 이러고 있어 이러는데. 괜찮지? 어차피 오빠 부모님도 한동안 안 계시잖아, 그렇지? 저번에 말했잖아? 모먼트가 대충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오랜만이니까. 그래도 져주네, 오빠라고 또. 와, 이탈 오빠네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처음이야. 즐거운 합숙이다. 부탁이니까 조용히 좀 해줘. 갑자기 까칠 모먼트. 조용히 해라. 정말 알고 있대도. 미용은 죄송해요. 방금 속이 안 좋았어. 말 더듬었어, 그래서. 미오밍도 이제 애가 아닌걸? 흥흥. 그만 흥흥대. 네가 무슨 하명 찾아야? 어? 그만 흥흥대. 재미없는데 미안해. 아무튼 후암. 졸려. 미오밍 이제 잘래. 오빠도 같이 자자. 응? 너 9살이야? 그만해. 왜 이렇게 미오밍은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어휴, 정말. 미오미는 피곤했었는지 바로 잠들어 버렸다. 미오미를 재워주는 건 오늘 처음이었다. 부모님은 어제부터 한동안 여행을 떠나기로 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재워주는 거다. 미오미가 가출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어차피 또 부모님과 다투어 나온 거겠지. 오늘은 이제 자자.
우리는 바로 옆에 이불을 깔고 잠에 들었다. 너무 거리 가까운데? 뭐 어차피 어린 동생이면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메네랄 플래시야. 미오미 수구. 이럴 때 가끔 엔터를 안 누르면 안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눌러줘야 돼. 이 게임 하면서 느꼈어. 뭐지, 주인공인가? 지난번에 봤던 그 머리색인데. 엔터 누를게요. 어, 됐다. 한 번 더. 왜 대사가 안 나오니? 렉 먹었니? 어, 됐다. 내가 너무 성격이 급했던 거였어. 무슨 소리가 들린다. 뭔 소리? 내 귀를 좀먹는 소리. 정신적으로 문제 있니 혹시? 머리가 아프다. 무게감 있는 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좀먹는 듯한. 무언가를 부셔버린 듯한. 뭐라고? 말하고 있다. 뭐지? 심상치 않은데 이번에 거. 미오미수구.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건가? 솔직히 그 말리꽃? 마츠리 말리꽃? 그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당황스러웠어. 이제 이파리 자라나? 어 아니다, 이파리 원래 자랐었고 그 꽃봉오리 자라나 이제? 아 이제 이파리 시작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긴 뭐 진행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쵸? 좋은 아침이야, 오빠.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해. 같이 가자. 아, 맞다. 미호밍이 오랜만에 행정 짜서 아침밥을 만들었어. 꼭 먹어야 해. 깨? 먹으면 갑자기 너무 갑자기 순간 당황했네. 너무 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지? 깨? 막 이러네. 몰라. 웃기네. 귀여워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왜 그러니 대체 너? 먹으면 분명 오늘 하루 동안 미호민과 비슷할 정도의 텐션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좀 하늘을 뚫겠는데 너의 텐션대로라면. 오늘도 시끄러운 미호미와 같이 있다. 심지어 등교까지 같이 하게 될 줄이야. 의자 삐그덕 죄송합니다.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너무 평화로운데? 이럴수록 더 불안한 거 아시죠? 엄청 오래돼 보인다. 학교 맞니? 미호밍네 반은 저쪽이니까. 그럼 안녕 오빠. 오늘도 힘내. 집에 갈 때 같이 돌아가자. 뭐 어쩌라고. 어 일단 선택지 나올 줄 알았는데 로딩만 길어가지고 뭐 어쩌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그냥 장면 전환이 느린 거였어. 룰루랄라. 오빠는 미호밍을 좋아해. 오빠는 미호밍을 좋아해. 행복해라. 체육시간은 엄청 싫지만 오빠가 미호밍한테 사랑한다고 해준다면 미호밍 엄청 열심히 할 거야. 응? 오빠 목소리가 들려. 뭔 소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씨. 어씨꺼. 어시고 깜놀. 뭐야 눈이 왜 그래. 어라 오빠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아 저번에도 같이 있던 사람이네. 분명 친구라고 했었지. 오빠 엄청 즐거워 보여. 뭐랄까 엄청 즐거워 보여. 오빠 즐거워 보여. 오빠 즐거워 보여. 오빠 즐거워 보여. 점점 목소리가 굵어져가지고 아 목 아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통을 깨버렸네요 제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집중할게요. 정말로 그냥 친구인 거야? 정말 친구야? 정말 친구야? 정말 친구야?
씨. 조금 소름 돋는데. 집착 쩔어요. 조금 무서운데요? 어. 마이 갓. 메나플레시아 미오미수구. 이제 또 그거 나오나? 그 꽃봉오리 자라나 이제? 너무 이른가? 아무튼 가보자고요. 가보자고. 아니네. 아직 진행된 내용이 없긴 해. 아무튼 그 이후로 미우미는 계속 우리 집에 머물렀다. 나랑 같이 있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집에 돌아가기 쉽지 않은 거겠지.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겠지. 미호미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의 가정사에 다른 사람이 쉽게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긴 하죠. 난 이렇게 일시적으로라도 안식처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다. 미호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는다. 고작 이런 걸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다. 오늘만큼은 한동안은 내 곁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하고 자도록 해, 미오미.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고 담쟁이 동굴 맞아 이거? 어? 이거 데이지 아니야? 막 이랬는데 얘한테도 계속 나오네요. 똑같은 배경 계속 돌렸으나 왜 그래? 색깔만 다른 거니? 몰라. 또 주인공?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내 귀를 좀먹는 소리. 무게감 있는 소리. 또 뭐라고 말하고 있다. 오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죄송해요. 있지 오빠. 미호밍 오늘은 오빠한테 꼭 붙어서 자고 싶어. 한 이불에서 같이 자도 돼? 네가 애기야? 어, 웃는 거 약간 이상하게 웃지 않아 얘? 아닌가? 내 기분 탓인가? 눈이 갑자기 너무 커져서 그런 느낌이라 무서운데? 여기 다크서클 같아갖고 너무 이상한 느낌. 소름 끼쳐. 없는 내가 공포를 창조하는 건가? 이타로 오빠 따뜻해. 게다가 좋은 냄새도 나고. 남자한테서 좋은 냄새 나기 쉽지 않지 않나? 편견인가? 오빠 좀 더 꼭 안아줘도 돼. 미오밍이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뭐 도망이라도 치게? 딱히 그래 보이진 않는데. 있지 미오밍이 이대로 오빠네 집에 살아도 돼? 안 되겠지. 말이 그렇지. 농담이라고. 진심 같은데? 미호밍은 말이지 오빠가 정말 좋아. 여기 나오는 역캐들 자꾸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이래서 내가 오히려 저걸릴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어서 벌써 정신 나왔다. 맨날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이래가지고 정말 좋아 체면에 빠져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갖고 계속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혼자 중얼거릴 것 같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이러면서 체면 걸린 사람 마냥. 그만 정말 좋아를 해 얘들아. 어 지겨 죽겠어 아주 그냥. 꽃봉오리 드디어 폈네요. 이때부터 좀 흥미진진해질 것 같긴 하니까 궁금하다가 두근두근하네. 완전 와쿠와쿠 쓰러져 해버리잖아. 아무튼 농담이에요. 조금 궁금하긴 해. 다시 두근두근하긴 해. 일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거고 과장되게 웃기려고.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별로. 점심시간이 됐다. 나 혼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도시락 먹는데 갑자기 눈이 왜 깜깜해져. 졸았니? 누구게? 아 뒤에서 손 이렇게 가려가지고 얼굴 막는 거. 눈 막는 거. 얼굴이 아니고 또? 아 눈 빵 터졌다. 또 뭔데 누구게 이랬는데 또. 오빠 너무하잖아. 자꾸 그러면 미움이 화낸다. 이건 찐 모먼트인 것 같아. 진심 화낼 것 같아. 똥이라니. 에헤.
리오밍도 점심시간인데 점심 같이 먹자. 아, 있지 있지 오빠. 오늘도 오빠네 집에서 자도 되지. 리오밍 돌아가는 길에 간식 사고 싶어. 그만 리오밍을 해줘. 오지마. 호감도 0%일 것 같은데. 엣? 오늘은 거기서 자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너무해. 오빠는 바보. 쫌생이, 귀신, 악마, 얀데렐라. 미오밍은 말이지, 미오밍은 집에 가고 싶지 않은걸? 오빠가 그렇게 치사할 줄은 몰랐어. 갑자기 웬 얀데렐라, 신데렐라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오밍은 알고 있다고. 뭘?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타로 오빠는 나를 재워줘 상냥한 오빠라는 걸. 이타로 맞네요 얘도. 이번 주인공도 돌렸으나 봐. 계속 주인공 이름은 또 똑같은 애인가 봐. 얼굴도 똑같이 생겼던 것 같은데. 머리색 얼굴은 아직 안 나왔었지만, 아 나오긴 했었다 노간으로.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머리 색깔 똑같은 거 보니까 돌렸으나 봐요 주인공은. 여자만 달라지고. 아무튼 그러고 보니 오늘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지. 그건 내 유일한 남성 친구인 유키마루가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또 혼자 지내게 될 시간이 되겠구나. 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언제 병문안에 갈까 생각했다. 얘가 그런 거 아니야? 어, 뭐야 눈 좀 봐. 지금 다들 그 얘기만 하네. 유키모로에 대한 일은 미우미도 들은 모양이다. 학교 전체에 그 얘기가 퍼진 건가? 하지만 오빠 알고 있어? 오빠 친구는 말이야 뒤에서 엄청 심한 짓을 했다던데. 미우밍 얼마 전에 들었거든. 참 못됐지? 진짜로 그렇게 슬퍼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려나. 두들겨 맞아서 다행일지도 몰라. 오빠한테 뭔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인걸? 이제부턴 그런 걱정은 없겠네. 있지 있지 오빠. 오빠 주변은 말이야 모두 적밖에 없어. 오빠는 좀 더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있대도. 위험하잖아? 하지만 그래도 말이지 오빠, 미우밍만은 오빠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미우밍만큼은 쭉 오빠 편이니까. 응? 미우밍만은 오빠를 지켜줄게. 오, 방금 나 개소름 돋았어. 얼굴 표정 좀 봐. 알았지? 오빠. 오빠한테는 이제 미오맹뿐이라니까. 그렇지? 세뇌당하겠다. 세뇌당하고 있어 주인공. 그만해. 씨 웃어 죽겠네. 얘가 한 게 맞나 봐. 순간 저 처음엔 그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의심은 안 했는데 그냥 친구 얘기 딱 나왔을 때 어? 이 얘기밖에 안 하네. 이거 나왔을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 미오밍 미오미 걔가. 근데 그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딱 든 게, 어제 제가 막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았나? 그 유키마루 딱 소식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어 합리적인 추론 너 아니니 혹시 했는데 바로 눈 돌변하면서 뭐지 오빠 나밖에 없어 이러고 너네 이런 씨 너지 소름도 나와. 이태로 저 녀석 여자친구가 있던가? 엄청 부럽네. 그건 그렇고 요즘엔 재미있는 일이 없단 말이지. 아 나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뭔가 귀여운 애랑 만날 일 없으려나. 주인공 친구죠 이거 대사. 응? 너는 아 땡땡이구나. 어때? 이태로랑 잘 되어가? 목소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뭘 익명이라 몰라가지고. 여자 주인공인가? 저 유키마루 선배 대충 할게요. 모르니까. 왜 그래? 땡땡 사라져. 여자 주인공 만나봐. 미호미 만나본데? 무슨 짓을
이타루 오빠한테 지난 척하지 말아줄래요? 방해된단 말이죠. 거슬린다고요. 사라져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깨? 너무 귀엽게 찌르는데? 사람에? 깨? 누가 이러면서 칼을 이렇게 찔러. 뭘로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게 찌르잖아. 불쌍해. 친구 무슨 죄? 귀여운 여자친구는 꼭 귀여운 칼빵을 당했네요. 귀여운 척하면서 깨핫 이러면서 찔렀잖아. 귀여운 칼빵을 당했네. 아우 잔인해라. 귀여운 여자는 없었어. 오 소름 끼쳐. 노래 뭐야 또. 노래 왜 이래. 뭔데. 공포 분위기 쩔어. 내가 엔터 눌러야 되나? 아 눌러. 되네. 아우 어 소리 봐. 뭔데 이건. 남자요 여자요? 몰라 싫어. 모르니까 대충 할게요. 그만둬. 그만두라고. 아프단 말이야. 아파 아파. 뭐든지 할게. 뭐든지 할 테니까 아프게 하지 말아줘. 그만둬. 뭘까 이거. 넌 대체 왜 태어난 걸까. 해충 같은 표정 짓고선 말이야. 아 주인공 여자 아빠인가 본데. 너만 없었으면 네 엄마랑 단둘이 더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딸려온 애 주제 건방지게 굴고 말이야. 나이도 어린 게. 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만. 죽어. 빨리 죽어버리라고. 자 빨리 해. 어서 끝내자고. 못하겠어. 못하겠어요. 싫어. 어? 방금 뭐랬냐? 싫다고 한 거야? 전에 했잖아. 그렇지. 내 말이 맞잖아? 싫어. 싫어. 할게요. 지금 바로 할 테니까. 시끄러워. 큰 소리 내지 마 쓰레기 자식이. 닥치고 빨리 하라고. 아. 뭔데? 싫어. 이래서 자꾸 주인공한테 가는 거구나. 탁대당 하나 본데. 미안해 오빠. 난 괜찮아. 악몽 꿨나? 괜찮아. 그냥 무서운 꿈을 꾼 것 뿐이니까. 너무 공포에 질렸어 얘가. 저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지지 얘가. 뭔 상황인지 몰라서 더빙은 처음 막 완전 대충 했는데 이제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제 꽃 피나? 피네요. 궁금하다. 앞에 어떻게 될까? 저런 애들 너무 불쌍하긴 한데 동정할 수가 없는 게 뭔지 꺼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저런 또라이 같은 느낌이 조금 그래가지고 시들이 못 쳐주겠는 게 친구는 뭔지냐고 그쵸? 주인공 친구. 오늘은 학교가 쉬는 날이다. 벌써 점심때인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잤네. 슬슬 일어나죠. 미오미는 이미 일어난 거겠지. 조은 양 미안한다. 테이블 위에 아침밥이 내몇시어진 채 올려져 있다. 그 옆에는 메모가 있었다. 그만 만나자고? 뭔데? 어디 다녀온다고? 이제 오빠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 안녕 찾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이별? 갑자기 이별? 무엇? 아이고 잠시만요. 자세가 안 좋아 힘들어. 불편 됐다. 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집을 뛰쳐나갔다. 짐이 아니라 집. 호감도 너무 낮게 쌓아서 그런가? 원래 이런가 스토리상? 모르겠네. 아이고 눈 부셔 이거. 아니 눈 부시다 그냥 눈 아파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바코드야? 전에 봤었는데 이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거 몰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게 눈 아프다. 아무튼 나는 미움에 찾아다녔다. 여기 털 뭐야 이거. 사람이겠죠? 이거 그 잠바인 털이겠지? 뭐 꼬리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무튼 다리가 뜨끈할 정도로 달리고 구역질할 정도로 달리며 끊임없이 미오미의 이름을 불렀다. 미오미 미오미 이러고 다니는 거겠죠? 학교 공원 PC방 생각나는 것은 전부 가봤는데 어째서야 미오미. 어째서 나가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도 미오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선택지? 홍해.
무시해. 한번 쓰레기 영원한 쓰레기다. 포기해. 난 집으로 돌아왔다. 꿋꿋한 주인공. 테이블 위에는 종이가 놓여있었다. 아까 있던 메모랑 다른 것 같았다. 미오미가 한번 돌아와서 다른 거겠지. 뭐라 써있는데? 그래. 아, 여자구나. 죄송해요. 주인공이지. 그래, 오빠. 오빠가 맞는 거야. 유키마루 선배 다치게 한 게 미오밍이라는 거 오빠 사실 눈치채고 있었지? 어. 그래서 미오밍 찾는 걸 그만두기로 한 거야. 그런 거지? 그야 이 메모를 보고 있다는 건 미오밍을 찾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걸? 야, 돌아올 수도 있지, 이 자식아. 어? 박정한 사람이라니.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 아파 죽겠는데 네가 뭐라고, 그치? 지인공 시드. 오빠, 정말 이타로 오빠는 박정한 사람이구나. 말 넘심. 꺄 미오미. 싸가지 없는 씨. 그 새 구해주지 마. 쟤 찾지 마. 난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다. 슬프잖아, 이런 결말. 난 원하지 않았어. 주인공 뭔지냐? 친구도 잃고 쟤도 저러고 저지랄이라고 할 뻔했어. 아, 솔직히 걔 하는 거 행동하고 말하는 거 싸가지 없는 거 보세요. 그쵸? 욕 삼가. 욕은 줄여야지. 하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그쵸? 미오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걱정을 한다 해도 분명 이제 이곳에 돌아오진 않겠지. 아니, 돌아올 것 같아. 또 뭔데 또? 또 소리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내 귀를 좀먹는 소리. 머리가 아프다. 무게감 있는 소리. 뭔데? 뭐지? 부금바. 야, 이타로 오빠 아직 또 일어나 있으려나? 미오밍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으려나? 이상해요, 쟤. 쥐가 나가놓고 뭐 어쩌라는 거지? 오, 부금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를 좀먹는 듯한, 무언가를 부셔버린 듯한. 뭐라고 말하고 있다. 예상을 했는데 저렇게까지 일러가 저렇게 소름 돋게 나올 줄 몰랐네. 오빠한테는 미오밍 뿐이야. 너 모니카니? 믿을 수 있는 건 미오밍 뿐이야. 오빠의 주변은 모두 적이야. 미오밍만은 쭉 오빠 편이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니 너? 세뇌시키는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무서워요. 저기 가세요. 파라 도깨비도 아니고 이렇게 푸르스름해요, 그림자가. 머리카락이 파란색인 거지. 자, 이제부터 쇼타임이야. 어, 웃는 거 봐. 상어 이빨이 너?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 도끼, 온이 들렸는데요, 얼굴에? 도깨비인데, 수준이? 귀신 들렸는데? 온이다, 온이. 무서워. 일본 온이다. 괴물 귀신이다. 무섭다. 나 지금 봤어, 대사. 불을 지른다니. 미쳤나봐. 무서워. 이 집에 불을 지르면, 오빠는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미쳤나봐. 아니, 불을 왜 지르는 거야? 너한테 뭔 짓을 잘못을 했다고. 너무 충격적이야. 뭔 지랄이라고 할 뻔했어. 너한테 뭔 지랄을 했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뻔했어.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너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올 뻔했네. 내보다 뭐 말이 먼저 나갔나 봐. 내 순간 당황해가지고 말 바꿨어요. 아무튼. 불타라, 불타라. 전부 불타버려라. 내 집 같은 건 전부 타버리면 돼. 무서워요. 무서워. 쟤 뭐야 저기. 주인공 불쌍해. 산채로 불타주고. 배드엔딩. 쇼타임. 좀 허무하게 죽어서 잔인한 거는 마츠리가 더 마츠리 벌써 잊어버렸어. 뭐였지? 어, 얘가 더 잔인한 것 같아. 이어서.
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말리꽃. 그 마츠리 말리꽃. 이름 벌써 까먹었어. 근데 아무튼 얘도 잔인한 것 같아. 마츠리 말리꽃이. 여기 왜 렉이 걸릴까? 그리고 아, 저장 안 했구나. 저장 한 줄 알았어. 젠장. 이제 해피엔드 또 달려가 봐야겠죠? 스킵할게요. 해피로 가보자. 스킵. 안 되니 왜? 로드? 저장을 잘 했는데 왜 안 될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갑자기 안 되네요. 이어서 왜 안 되지? 안 되면 처음 다시 해야겠네. 나 안 돼가지고 처음 다시 할게요. 새 게임 스킵하면 어차피 금방이야. 그쵸? 집착이 너무 심한 여동생.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랑 바빠 죽겠는데, 그쵸? 여기 애들 다 너무 조금 무서워 보여요. 다 이쁘게 생겼는데. 얘만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림체랑, 그쵸?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른 느낌? 스타일이. 그림체는 똑같은데. 스킵, 스킵. 갑자기 노래 감상 타임이 돼버렸어. 빨리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선택지. 저장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자꾸 이렇게 렉이 모아가지고. 대사 나올 때 저장을 해야 되나봐. 그쵸? 수고. 선택지 다시 골라볼까? 좋은 쪽으로? 아프다. 아직 1시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졸리냐. 12시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세포신고도 해야 되는데. 아, 졸려. 세포신고는 조금 흥미진진해가지고. 미오미네, 미오미. 써있는 거는. 이건 수궁이란 뜻이겠죠, 대충? 아무튼, 흥미로워가지고, 좀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게임이라, 사실. 피곤할 때 하면 안 돼, 사실. 그 뭐라 되지? 좀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돼. 여기 스킵이 안 되나 봐요. 스킵했는데 이렇게 느려. 얼굴 감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생각보다 색깔을 평형색색이네. 뭐였지? 아, 저 까먹어, 애들 이름을. 큰일 났어. 기억력 어떡해.
이름을 좀 까먹어요. 큰일 났어. 스킵. 마츠리 뭐였지? 마츠리 이름이 헷갈려. 아무튼 걔는 빨간 머리. 그러니까 얘는 파란 머리. 아직 안 나온 애 모르고. 그 다음에 담쟁이 동굴 초록색 머리. 근데 초록색 머리는 이름이 너무 독특해갖고 기억해. 클라라였나? 무슨 키라라였나? 클라라였나? 키라라는 이누야샤에 나오는 애고 클라라였겠죠. 그리고 원래 이름 기억 안 나. 아 말리꼬 맞다. 마츠리 말리꼬. 생각났다 까먹었다 막 이래.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초록 머리 봤으니까 이제 보라 머리 나올래나? 노랑 머리, 뭐 주황 머리. 들어본다. 비밀이 뭔데 너? 아이씨, 너무 빨리 지나가. 그냥 지나가 스킵해 그냥. 좋아하는 편 일어나. 좋게 대답해주자 웬만하면. 니가 좀 더 크란 말이지.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다. 대충 주인공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할 때부터 사실 눈치에 조금 챙겨. 누가 옆에 속삭이지 않는 이상 귀신이 아니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방음이 돼 있잖아. 또 여기 아파트도 아닌 것 같고 혼자 사는 집인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그래서 아니 부모님이 없거나. 근데 주인공은 뭐 하게 자꾸 부모님이 없냐? 자취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자 주인공 아닐까 했는데 저렇게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나올지 몰랐지. 그래서 당황했어. 놀래가지고 뭐야 말면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 거, 이렇게 말 더듬어. 잘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소름 끼치게? 귀여우면서도 또. 걱정하시잖아, 해줄게요. 약간 좀 친절하게 말했다가 막 되게 다 싸가지 없게 대답하고 이랬어가지고. 한참 뒤라서 스킵해도 돼. 잠깐만이다. 오늘만이니까 잠깐만이다 해줘. 어서 자. 아까 조용히 해 이씨 말했는데 이제 어서 자. 이렇게 말 바꿔서 좀 착하게 해주기. 대충 스토리를 요약을 아까 해보자면 배드엔딩이 진짜 가출소녀야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가출을 했어.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막 잠도 자고 재워주고 잠도 그 19금 말고 그냥 진짜 잠만 자고 재워주고 착하고 친절한 오빠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근데 찾다가 이제 안 찾았다고 불태워서 죽여버렸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 힘들면 쉬러 올 수도 있지. 그치 않니 미움이야? 너무 어린 생각 아니니? 어? 쉬러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친구인데도 친구 다쳐서 얘 때문에 눈치를 챘니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한테. 근데 만약 챘다고 하면은 어쨌든 숨겨준 거잖아. 최대한 말 안 해준 거잖아. 얼마나 착해. 근데 왜 사람을 불태워 죽이니? 그게 주인공이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생겼는데. 스킵. 이거 틀면 뭐가 되죠? Back to the title screen. 얘 뭐라고 안 나와? 안 나오네. 아까 뭐 영어 나오지 않았어? 얘는 안 나오네. 주인공이 근데 얘 말만 듣고서는
그 전에 친구의 친구 예인 걸 눈치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어. 장학금 솔직히 근데 대놓고 얘가 표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모를 수가 없긴 하겠죠. 말은 막 이상하게 하는데 지가 오빠는 나뿐이야 막 이러고 집착 쩔어. 이제 이파리 말풍선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 스킵해. 당근. 그림도 누르면 뭐가 있네요. 스킵. 궁금해 자꾸 눌러봤어. 근데 일단 스토리 집중을 해야겠죠? 학교. 여기서 이제 막 서럽게 쳐다보죠. 친구를. 유키마루 불쌍해. 주인공 친구. 코를 가리고 있었네, 이렇게. 선택지 나와. 아니, 안 나오네. 낚시. 아까 또 당했어. 아까 당했던 거. 젠장. 어지러워요. 저 이거 끝나고 밥도 좀 다시 먹을게요. 저녁밥을 요, 그릭 요거트 하나만 먹고, 점심에 라면 좀 끓여 먹고, 아침에 먹은 게 없고 이래갖고, 대충 먹어가지고. 든든하지 못한 것 같아, 속이. 밥 좀 먹어야지. 어지러워. 어, 이거 지금 또 봐도 또 무섭네, 그냥. 파란 눈썹. 진하네. 이거 회오리, 뭐, 윤회 아닌가요? 나루토 사쿠라 사스케인가요? 나루토예요? 윤회 안에 갖고 있어. 눈동자에 빛이 없어, 그리고. 그림자 진 거 봐. 또 전화한 장면? 아닌가? 집? 아, 맞네. 표정을 좀 끝에 해놓을걸. 저 나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안 됐어. 이제 저장해봤자 뭐 늦은 거겠죠? 세이브. 우리 요미는 계속 우리 집에 머물렀다. 그 주인공은 불쌍한 게 돌봐주고 싶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구세주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전부 다 이런 거면 착한 거 아니에요? 여주를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희생양이 내기에는 너무 불쌍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때까지만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러네요. 불쌍하다. 남주가 여주의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 이건 뭘까요? 가지일까요? 나뭇가지? 꽃가지? 잎사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모여있어가지고. 창조공포. 여기서 이제 또 얼굴 나오나? 나중에 나오나? 두 번째 들림? 스킵. 두 번째 들림. 이제 세 번째 들림에서 제 얼굴 나오고. 자기가 친구를 쳤다는 거라 얘가 안다고 왜 친구를 해친 것만큼 주인공까지 죽여. 또라이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네 범행을 그래도 묵언해준 건데 경찰서 가서 꼰질른 것도 아니고 왜 그러니? 배신감 느껴서? 만찬해줄 수도 있지. 지가 나가놓고서. 어휴 안 돼. 진짜 꽁하고 싶다. 어리 꽁하고 싶다 그냥.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생각이 그냥. 수국에 독이 있나? 얘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독이 있는 것처럼 굴죠? 실드 쳐줄 수가 없는데요? 수국 좋아하는데 나? 수국 이쁜데? 꽃봉오리. 게임은 게임일 뿐. 너무 과몰입하지 맙시다. 그쵸? 지가 자기가 과몰입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암튼 스킵. 빨리 스킵해줘. 여기서 유키마루 얘기 나오고 미오미 누가 자도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해줘.
대사는 똑같네요. 얀데렐라 어쩌고 저쩌고 쫑생이 쫑팽이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야 미오미야. 내가 음표 써놓고 꺼져 이러면은 좋아할 거니? 이 표정 눈에 죽었어. 얘는 표정이 좀 소름끼치는 것 같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간 담쟁이 덩굴은 사실 뭐 좀 더 무서운 느낌? 그 침착한 공포? 아닌 듯하면서 부드러운 듯한데 사실은 공포? 이런 느낌. 반전, 약간 반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얘는 표정이 제일 소름끼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던 애는 잔인하고, 마츠리 말리꽃? 걘 잔인하고. 다른 애들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스킵합시다. 친구 이제 찔림, 두 번 찔림, 불쌍함. 해피엔딩 고민을. 젠장. 학교에 못 나온 거면 죽은 건 아니죠? 그냥 칼로 찔려다가 다치기만 한 건가? 흑역당에서? 불쌍한데? 미오미 쓰고. 미오미는 뭔 뜻일래나? 이제 학대 당하는 장면. 처음에 이 소리 듣고 야 친구야 그건 친구를 해치는 줄 알았어. 그 친구 대상과 얘 대상과 헷갈렸는데 얘였어. 애가 주인공이었어. 그래서 12시네. 밥 먹고 자야겠다. 이거 하고 나서 여기 조금 불쌍함. 악몽 꿀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 봐. 아니 그니까 부르지르지 제정신이고 그럴 수가 없어. 그쵸? 아 잠에 안 든 세포신고도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다 갈까? 고민되네. 일단 이거부터 다 깨고 생각해봅시다. 그러고 한번 행동하면 되죠 뭐. 근데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별로 목소리 안 냈는데도 목이 아프더라고. 더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여러분. 1시간짜리 영상에 3시간짜리 더빙에 2시간짜리 더빙에 해가지고 게임 중간중간에는 또 그 읽을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저 텍스트라고 할 뻔했네 또.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습관 암튼 이제 그 쪽지를 보죠. 미오미 메모가 있었다. 첫째, 근데 얘 모순인 게 웃긴 게 방금 보고 느낀 건데요. 딴지 걸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찾지 말아줘 이래놓고 안 찾으니까 죽이는 거 뭔데? 얘 찾지 말래며. 어이가 없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니, 니가 찾지 말래며. 지금 보니까 황당하네. 여기서 이제 스킵해, 멈춰야 돼. 여기서 세이브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과연 해피는 어떤 엔딩일까요? 궁금합니다. 됐다 아싸. 세이브래 스킵트 했고 두두두두두 안 지나간다 아싸. 좋다 좋다. 그랬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불러와가지고 또 렉 걸리면 다시 하고 이래갖고 안돼 다시 해야 돼 이래야 돼 막 여기서 멈춰놓고 편집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암튼 진행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난 포기하지 않고 미움을 찾기로 했다. 아직 시간은 있다.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거 뭐야? 1, 2, 3, 4, 5, 6, 6개씩이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뭐 전광판. 아 차 이거 들이박지 말라고 막아놓은 건가?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 이렇게 막아놓은 건가? 여기도 막아놓지. 아 여기 주차장이구나. 여기도 막아놓지. 아 여기도 딴 데 건물 들어가는 데인가 보다. 아무튼 별로 딴 거에서 막 이제 시선 집중해갖고 딴 거 딴 청 피우고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나 봐요. 졸려갖고. 진행할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난 지쳐서 걷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끌리듯이 난 어젠가 어느 젠가의 다리에 와 있었다.
거기에는 여자애가 있었다. 미오미? 이거 브릿지라 쓰이는 거죠, 다리. 미오미가 있었다. 미오미는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죽게? 다리는 꽤 높은 위치에 있다. 떨어진다면 곧바로 죽게 되겠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와 미오미, 둘 뿐인 세계. 여기 있는데? 여기 사람들 있는데? 딴지.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미오미는 조용하게 다리 밑에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미오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부터 계속 여기 신경 쓰이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 실사, 너무 실사고 얘네 그림이라서. 오빠, 와준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의미도 분명 아마 없을 테니까. 여기서 처제 잘해야겠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주죠. 이타로 오빠, 이제 미호미는 안 될 것 같아. 오빠, 진실을 들어도 미호미는 싫어하지 않을 거야? 오빠가 미호밍을 싫어하게 되는 건 싫어. 약속이다. 있잖아. 미호밍은 충격. 뱃속에 아기가 있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인걸. 그래,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말하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잘못한 거야.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네가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아이씨. 광어리 진짜 승질나게 하네 이거. 네가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말을 했어. 주인공이 아니지. 씨, 이 자식이. 어이씨, 왜 남한테 자꾸 책임 전가하면서 막 남 탓을 하는 거야. 오빠가 구하러 와주지 않았으니까. 어라? 아니구나. 미호밍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아. 미호밍 안 되겠지. 못 싸웠겠지? 응. 미호밍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걸까? 그것까진 아니고. 미호밍 이타로 오빠한테 미움받았으려나? 사실 꿀맛 마렵긴 해요. 미호밍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해. 이렇게 강렬하고 잔혹하며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 미호밍의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 있지. 그런데 미호밍은 단 한 가지 얻은 게 있어. 뭐, 애기? 슬픔? 오빠의 사랑? 마음이네. 마음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니까. 미호밍은 얻을 수 있었어. 미호밍은 다리에 손을 걸치고 몸을 밖으로 내밀려고 하고 있다. 난 놀라서 미호밍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미호밍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건 처음부터 정해놨었어. 그런 거니까 오빠 잘 있어. 끔찍. 미호미는 안전바를 넘어서 지면에 내리꽂혀졌다. 미호미는 죽은 건가? 나는 미호미가 떨어진 곳을 내려다봤다. 그걸 왜 봐? 그때였다. 난 누군가에 의해 누구야? 앞쪽으로 밀렸다. 누구세요? 어머 세상에, 너 누구야? 귀신? 친구? 친구는 아파서 다쳐있는데? 뭐야? 나도 미오미와 마찬가지로 지면에 내리꽂혔다. 근데 배경이 집중이 안되게 그림판 같아요. 죄송해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산타 아버지 한 산타클로스처럼 웃어버리게 되네. 미오미의 얼굴이 가까이 있어. 미오미가 아니라 미호미. 미오미, 갑자기 왜 죽는 거야? 아직은 앳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미호매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던가? 난 그런 생각을 하며 미호미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봤다. 민 사람은 누굴까?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이건 해피엔딩이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배드엔딩인데, 거의? 꽃이 꺾이나, 이제? 뭐지? 끝? 해피엔딩이야? 비 오는 날에 있었던 일. 이게 어디 봐서 해피야, 이게. 이게 어디 봐서 해피야? 해피엔딩에 내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이 뒤에 내용이 궁금하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저 꽃도 이제 약간 조금 징그러워 보여.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눈 비벼. 눈 간지러, 갑자기. 아, 아픔 나와. 오늘도 쓸데없는 중독된 아프금. 딱 봐도 자기 아빠한테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악이 생기고. 근데 저 나이에 좀 불쌍하긴 하다, 애가. 그러면은 배드엔딩 때도 제가 불지르고 자살했겠네, 자기는. 어떻게 하든 주인공은 계속 죽어야 되는 게 조금 배드엔딩 같은 나는데 주인공 살았을까요? 위에 떨어진 거잖아. 엄연히 사람 위에 떨어졌으면은 안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린 게 얼마리겠죠?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높이 떨어진 거면 모르겠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같이 죽은 건가? 모르겠네요. 알 수 없어. 근데 이건 실드 불가야, 솔직히. 이거는 친구와를 그렇게 집착이 심한데 자기는 죽어도 행복해 사는 것도 아니야. 실드를 고쳐주겠어, 그래서. 차라리, 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실 내가 그랬어. 미안해, 진심으로. 날 용서해줘. 아니면 용서할 수 없지? 이렇게 물어보고, 어? 주인공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 안 되면 그냥 말고. 그냥 슬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지. 내용은 항상 진지하게 더빙하는 편이라 진지하게 할게요. 이거 진화하고 나서 흡수정 탄산커피 맛있겠다. 진지하게 한다는 이거 보면서 맛있겠다 이러고 있어. 맛있겠다. 아, 근데 꽃 이뻐. 이거 계속 볼 때마다 약간 그래픽으로 만든 듯한 느낌. 근데 이 시대들에는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림이겠죠? 아, 있었나? 지금보다 발달이 적어서 그렇지 모르겠다. 사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꽃들 이쁘다. 뭔지 몰라도. 튤립 같은데 뭘로 그린 건지 뭐 AI인지 몰라도 이쁘네요. 그래픽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림 같기도 하고. 제 예측으로는 그림? 아무튼. 아니 사진 보정 포샵? 포샵?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집착 중. 빨리 나와줘. 내용. 됐다. 비가 내리고 있다. 거센 비다. 이런 날씨 속에서 우산도 안 쓴 여자애. 그 여는 다리 한 건데 서 있었다. 다리는 꽤 높은 곳에 있다. 떨어지면 한순간에 죽어버릴 높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 우산을 나와 흠뻑 젖은 그녀뿐. 우산을 나와가 아니라 우산을 들고 나와? 이렇게 되나? 우산을 나와는 뭐야? 우산 밖으로 나와선가? 아무튼. 그 여는 조용히 다리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 머리 묶었네. 뭘 보는 거야? 당신 누구야?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내가 있을 곳은 없어. 집에 돌아가도 어차피 가짜가 좁은. 여기에서 떨어지면 분명 죽겠지? 와서 치워드릴게요. 닫기 버튼 말고. 산산조각이 나겠지?
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이상 여기 있으면 분명 그녀는 여기서 뛰어내리겠지. 그녀는 갑자기 손을 잡아 이끄는 날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빗속을 손을 맞잡은 채 걸었다. 꿈인가? 이미 죽었는데 얘는? 뭐지? 그녀는 살며시 손을 쥐었다. 끝? 람? 뭔데? 누가 내용 정리 좀.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저거는 과거 시점이고 주인공이 구해줬는데 나중에 임신까지 해서 그 미래에서 사망했다고 이거요? 언제? 그 미네는 누군데 대체? 아이씨, 의문만 남은 알 수 없는 이번 플레이였네요. 씨, 뭔 내용인지 알려줄래? 정말 너 이름이 뭐였지? 네가 좀 알려줄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네가 알려줄래? 근데 안 해본 선택도 한번 해보자.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해볼게요. 잘못 선택한 건가? 해피엔딩인데 근데. 이타로 오빠, 이제 미오미는 안 될 것 같아. 똑같은데? 싫어하지 않을 거야? 똑같은데? 스킨. 똑같네요. 아무튼 오늘 매니아 플레이샤 미오미 소극이었습니다.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우. 인사하자마자 갑자기 팍 당황.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봐요 여러분. 조금 소름 끼쳤다. 뒤에서 미는 거 뭐지 싶은. 아무튼 진짜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정말로 안녕 뿅.